오, 진동. 아, 맞지. 시트에서 진동이 와. 조심하라고. 오케이. 오, 되네. 오, 성공. 드라이버 인정. 자체 인정. 오케이.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첫 느낌이 중요하거든. 3.6 엔진이란 말이야, 자연흡기. 내 느낌은 클리핑 있잖아. 오토미션이 악셀 네. 안 밟아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 네. 그게 되게 강해. 그러니까 막 가버리려고 그래, 앞으로 쑥쑥.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악셀을 많이 안 밟아도 토크감이 되게 저 RPM에서 쑥 그냥 밀어주는. 뒷자리는 어때? 일단 뒷자리는 범프 이 느낌에서 생각보다는 막 출렁이는 느낌보다는 네, 그 진동이 올라오는 임팩트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치. 맞아. 근데 이제 그렇게 잘못 세팅을 하면 마냥 딱딱하게. 그치, 마냥 딱딱할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분당 판교에서 네. 방지턱 몇 개 넘어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지금 67km 속도에 RPM 1200, 1100 정도? 그러니까 엄청 저 RPM의 토크가 있네. 아까부터 그 생각밖에 안 들어. 되게 이게 처음에는 오토미션이 클리핑이 네. 물리는 게 좀 센 건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그건데 지금 그냥 발에 발목에 힘을 줘야 돼 오히려. 그러니까는 좀 홀드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되게 깃털깃털하네. 요즘 가솔린 엔진으로 많이 출시를 하면서 기어비를 가지고 연비를 최대한 네, 확보를 하는 반면에 토크는 또 토크대로 나오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그러니까 가솔린 3.6 그냥 V6. 그러니까 네. 옛날로 따지면 그냥 3.5 V6 많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엔진인 건데 3.5 V6 같은. 네. 오, 근데 초저 RPM 토크가 세. 이게 뒤에 엠블럼이 400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400nm 토크래. 네. 근데 뭔 토크를 써놨어. 뭐 400이야 400 마력도 아니고 그랬는데 타보니까 아 요거는 만족감이 좀 있겠다. 그냥 힘을 안 줘도 그냥 쑥쑥 네. 그냥 나가버리는 거. 그 흔히 말하는 그 독일차에 그 방향이. 그러니까는 사실 캐딜락이 ATS V가 목표로 한 게 M3였거든. 네. M3.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대놓고 그냥 독일차를 타겟팅을 했어. 그러니까 그 느낌을 자꾸 찾더라고.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얘한테 좀 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누구라 노력해서 M4 쫓아갔던 게 여기에서 좀 발현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있네. 정확하네 움직임. 물론 출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주행감에서 상당히 정직해서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에비에이터 얘기를 나 좀 많이 했거든 지금 찍을 때. 네. 아무래도 링컨 대 캐딜락 네. 이런 고급 미국 고급 브랜드의 이런 그렇죠. 상대적인 차들이라. 근데 그 차는 너무 친절한 편이야. 그러니까 얘는 좀 아까 인테리어 평할 때 좀 네. 무뚝뚝한 네. 애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 차는 되게 너무 친절해서 내가 황송했거든. 네. 대신에 운전할 때도 너무 내 감각을 막아. 주인님 이건 안 들어오셔도 돼요.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먹먹했거든. 파워도 훨씬 높아. 그게 400마력 된가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시트만 봐도 단단한 이 느낌. 주행감이랑은 맞는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인테리어 느낌, 시트의 푹신함, 주행감이 다 어떤 한 지점을 향하고 있어. 네. 그건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 실시간으로 댐핑을 바꾼다고 그랬거든. 네. 자기 유동식인가 했더니 그건 또 자료 찾아보니까 아니라는 것 같고. 원래 캐딜락이 좋거든 자기 유동식. 그래서 모션이 되게 잘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요즘에 에어 서스펜션 네. 뭐 자기 유동식 실시간 전자 댐핑 이런 거 되게 뭐가 많은데 어지간한 거는 제대로 세팅한 그냥 일반 서스펜션이 난 것 같고 네. 괜히 그런 거 기술 넣어서 더 이상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넣는지 안 넣는지 난 모를 것 같은 경우도 있었어 최근에도. 네. 이제 코일오버 스프링들이 워낙 발전을 하다 그치. 보니까 타면서도 그냥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인가 그러니까. 싶을 정도에 그치. 오케이. 첫 번째 가속 방지턱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HUD가 좀 작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타는 분들이 어쨌든 연령대가 네. 높을 확률이 더 높거든 사실. 40, 50 이상. 근데 무조건 커야 돼. 그런 분들은 무조건 커야 되는데 지금 되게 작아. 숫자도 작고 표시도 작고. 투아렉이랑 비교하면 어때?
확실히 얘가 임팩트, 초기 임팩트 시에 어. 단단한 느낌이 어. 여기서는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는 큰 과속 반스터 네. 넘을 때는 사실 그건 투아렉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일 거야. 어. 네. 이런 급이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했으면 네. 어땠을까 초기 애초에 이 캐딜락에서 약간 고급스럽게 그치. 타겟팅을 에스칼레도 밑에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방향 자체가 좀 더 정직한 거에 집중한 네. 것 같아. 전자댐핑으로 아무리 실시간을 해도 기본적인 걸 바꿀 수는 없잖아. 기본적인 비행 질감은 조금 단단하게 가더라도 충격 임팩트가 올 때만큼은 좀 흡수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거는 좀 조금 아쉽습니다. 좀 자기우동식 그치? 해점하는 그런 왜냐면 그 되게 기술이 좋으니까 캐딜락이 ATS-V에서 되게 반해버렸었거든 나는 그걸 타보고 가격은 또 상당하거든 8,300만원대 그러니까.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전륨 베이스 사륜이야 그거는 모르겠어 네. 운전자가 느낄 정도로 막 보여지는 상황은 온돌이가 되냐 안 되냐 약간 이 정도 네. AWD 스포츠 오프로드가 있네 투어 투어가 아마 전륜 아닐까? 아, 투휠 드라이브 나왔어. 구동, 뒤에 구동까지 필요 없을 때는 연비나 뭐나 효율이나 어쨌든 앞만 구동하는 게 좋으니까. 아, 느낌이 좀, 기시감인지 모르겠는데 느낌이 다른데? 약간 이렇게 턴해가지고 이렇게 쭉 네. 밟을 때? 초기에 훅 밀어주는 네. 느낌이 덜해. 달라. 그쵸. 저도 그런 거 같아. 그지? 그니까 지금 RPM 올라가는데 뭔가 뒤에서 이 밀어주는 이 느낌은 확실히. 오, 다르다. 신기하네. 그리고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랬을 때랑 저랬을 때랑 네. 캐릭터 확실하다는 거는 좋은 부분이고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는 진짜 뒤에서 이렇게 네. 밀어주는 느낌이 있었고 느낌.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네. 후륜에서 또 느껴지는 네. 이제 고급스러움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지금 그걸 딱 끊었더니만 완전 생 전륜구동 네. 딱 나오네. 그건 좋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트레인을 제어하는 주행 모드들 중에 오프로드만도 몇 개로 쪼개놓은 경우 많거든? 네. 딥스노우, 샌드 막 이렇게 있어 근데 얘는 그냥 오프로드 뿐이야 뭐 오프로드는 딱 오프로드야 다 쪼개놓을 필요는 없어 사실 그거는 마케팅적 측면도 크고 사실 팰리세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약간 건조해 이건 마저도 그러니까 말이 많고 뭔가 이렇게 꾸미는 차였으면 있었을 거야 네. 눈 모드 뭐 저기 모래 모드 다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프로드 딱 했단 말이지 스포츠를 넣고 얼마나 방금 좀 느꼈던 게 가속될 때 어쨌든 노즈가 들리잖아 네. 그때 조향감은 확실히 빠지는 게 확실히 느껴지네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네. 차가 가는 것 같은 조향감이 있었어 식단인 거에 비해서 뭐 부족하다고는 절대 못할 것 같고 아까 킥다운 했을 때 느낌이나 순항할 때 RPM 낮은 거나 뭐 10단이 좀 오바긴 해 겁나 막 갈겨야 되더라고 낮추려면 단단하고 건조한 주행 전체적인 필링 스티어링 감각은 상당히 뭐 독일스러운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무면 처리가 상당히 단단하고 좀 정직하다 쿠키통인데 그 실린더 그 매니지먼트 있어가지고 사기통만 쓸 때도 많대 나이트 비전이 있어 어두울 때 나이트 비전 잘 없거든 그러니까 미국 차가 독일 차를 많이 옷을 입다 보니 그러다가 생기는 약간 해결 못 안 되는 아직은 그런 부분 디테일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자꾸 HUD가 내 앞에 보이는데 링컨은 이따시만 하거든 그럼 무슨 뭐 경고할 때 막 장난 아니야 이 차는 그렇지 않잖아 지금 되게 보여줄 만큼만 딱 보여준다고 그러니까는 건조한 녀석이야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